이거. 안경이 알이 없죠? 맞습니다, 어머니.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라섹을 하고 알 없는 안경을 꼈습니다. 그래, 그 어울리네. 아, 잘 어울리네. 웃는 게 좀 특이하네. 네, 웃는 게 이게 좀 제가 눈이 좀 안 웃죠. 눈까지 웃으면 제가 거울 봤는데 영 또 자신이 없는 모습이어서 눈은 되도록 안 웃습니다. 안 웃고 입만. 한번 눈웃음도 보여드릴까요, 어머님들? 네, 안 보이죠. 어떡해. 안 되겠다. 그냥 웃어야 되겠다. 아니, 그래. 눈웃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어머니 질색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장성규 씨가 선을 잘 넘는 사람답게 예전에 손석희 사장님한테 내 후배라고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다고. 아, 진짜? 진짜. 네. 술 취하셨나? 아니요, 술. 맨정신 얘기는 했는데 김성주 선배께서 성규 씨에게 그 당시 JTBC 사장님, 손석희 사장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후배다. 왜냐하면 저는 2011년 개국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고 네. 사장님은 2013년도 저보다 2년 늦게 왔으니까 후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허락을 구하지 못하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방송 나가서 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게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도 네. 욕심 때문에 욕심입니다. 잘하고 싶어서 빌라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 다 신인 때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돼. 옛날에 참 많이 넘었죠.